2021년 1월 31일 니키 얘기. 오늘은 서울 가요대상 수상식과 무대도 하고, 그리고 레드카펫 또그 해왔는데,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엔하이픈이 신인상을 받았다. 정말 너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믿기지 어렵고, 그리고 너무나 엔지 여러분들께 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, 뭔가 받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언제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, 너무 엔지분들 덕분에 이렇게 신인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, 그리고 너무 기쁘다. 신인상은 이제 4개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, 엄청 엔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, 그리고 그만큼 저희도 연습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무대를 할 때마다 무대 무대를 할 때마다 할 때마다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 그뭐 뭔가 전면도 뭐 다르고 퍼포먼스 다를 때도 있잖아요. 댄부가 있거나 뭐 중간에 약간 뭐 마마 무대 같지, 뭐좀 그렇게 중간에 끊기고 뭐 댄부를 하던지 뭐 그런 식으로 저희도 노력을 한 부분은 있는데, 그래도 엔지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도 해주시고,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신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네, 가득입니다. 너무 제가 뭐 데뷔 목표로 아일랜드 때부터 계속 열심히 무대를 뭐 했는데, 그때는 데뷔만 생각을 해서 뭐 데뷔만 집중을 해서 무대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, 뭐 데뷔를 하고 나서 뭔가 좀 약간 점점씩 목표가 달라지고, 멤버들끼리 목표를 뭐 가질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먼저 2020년, 2021년 이 신인 그룹이라고 생각했을 때, 뭐 바로 엔하이픈이 나올 정도로 뭐 퍼포먼스도 그렇고 뭐 소통도 그렇고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인상 깊게 그렇게 퍼포먼스도 다 멋있고 반전 매력도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면서 이렇게 음반도 하고 그 무대도 하고, 저한테는 저에게는 진짜 무대 전부 다그 무대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힘 빼지 않고 무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, 일단은 오늘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. 너무 기분이 너무 좋다는 것보다, 기분이 분명히 당연히 좋지만, 그래도 뭔가 뭐 뜻깊고 너무 엔진분들한테 어떻게 보답하면 되는지 모르는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아가지고, 약간 사소한 댓글도 그렇고,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. 오늘 이렇게 기분 테이크를 하는 기회가 좀 많이 없어질 텐데, 기분 테이크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, 약간
슬픈 그런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, 그래도 일단은 보다 데이와 앨범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싶고, 앞으로도 선량하고 발전하는 나이프니 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. 어쨌든 제가 뭐 전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. 정말 엔진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뭐 전달해 뭐 하고 싶고, 일단 신인상이라는 뜻깊은 그런 그 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바이오쇼크 정말 프로듀서님도 그렇고, 빌리프랩 임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고, 많이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엔진분들도 뭐그 하나이고,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. 네. 아,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빨리 자고, 다음 앨범 때, 아, 아니다. 팬미팅. 맞다. 엔코넥트.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은. 엔코넥트를 일단은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뭐 생겼으니까, 후회 없이, 뭐, 아까 희승이 형도 말했던 것처럼, 태어난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다고, 이렇게, 뭐,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계속 생각해도 언젠가 사라질 때도 있다라고,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너무 이럴 리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그래가지고 뭐제뭐 주변에 있는 거 근처에 있는 거뭐다뭐다뭐 소중하게 뭐다 해가지고 초심을 정말 잊지 않게 계속 엔진분들과 가족들, 그리고 뭐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인기가 될 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다. 네, 일단은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2021년 1월 31일 니키 얘기 끝. 안녕.